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백옷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에서 온 굿삭소라는 색소폰 학원에서 왔는데요. 오늘 생명공원에 날씨 좋아가지고 버스킹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 색소폰 단체고요. 이제 아마추어 색소폰 앙상블 이제 합주로 한 다섯 여섯 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원들과 프로분들의 솔로 연주가 있어요. 또 그래서 앙상블 먼저 들어보시고 저희 솔로 연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곡으로 인스턴트 콘서트라는 네, 클래식 앙상블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마추어 단체다 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상블이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색소폰 무드 앙상블이고요. 네, 제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이 생무드라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사랑해서요 들려드릴게요. 네,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신나는 곡으로 가볼 건데요. 영화 음악 좋아하세요? 네, 영화 음악에 마블이라고 있어요. 마블의 어벤져스를 색소폰으로 네, 저희 완벽한 하모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했던 곡이 핑크팬더라고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즈곡이어서 스윙 리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를 방금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좋아요. 네, 호응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앙상블의 사실 마지막 곡이었어요. 네, 한 곡 더 듣고 싶지 않나요, 혹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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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네, 여러분들의 우려와 같은 함성에 저희가 한 곡 더 하고 솔로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더 엔터테이너라는 신나는 스윙의 리듬의 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하고 이제 솔로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밌으셨죠? 네, 아쉽게도 저희 앙상블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색소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앙상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뒤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로곡으로 넘어갈게요.